전국적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버티고 있던 강릉 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규모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분위기 반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한 임대아파트가 입주 10년 만에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분양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변 시세보다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가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강원 전역에는 4일에서 6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와 기상 상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개최되는 양구 배꼽축제가 2일 양구 서천 레포츠 공원 일대에서 4일간 열립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른바 서민 아파트라고 하는 임대 아파트들은 형태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주의 한 임대 아파트도 입주 10년 만에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는 집가 상승에 따른 적정 시세라는 입장인데요. 주민들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건 물론이고 3년 전 조기 분양 때보다도 무려 6천만 원까지 올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지어진 원주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26평과 84제곱미터 34평 두 가지 유형으로 10개 동에 63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당초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10년 만기 후 분양 전환이 진행 중인데 건설사가 공개한 분양 전환가가 주민들의 기대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하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하자투성이인 이 아파트를 다른 민간 임대 아파트하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고요. 토지도 저가로 분양받아서 지은 이 아파트를 실제 건설사가 의뢰에 산정한 감정평가액은 84제곱미터 36평이 층수에 따라 2억 7천만 원에서 3억 650만 원입니다. 또 59제곱미터 26평은 2억 900만 원에서 2억 3,400만 원입니다. 이는 현재 5년 임대 후 조기 분양이 진행 중인 원주시내 다른 임대 아파트보다 최고 4천만 원이 높습니다. 주민들은 3년 전 조기 분양 때보다도 최대 6천만 원까지 올랐다며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외벽과 기둥 등에 균열이 생기고 곳곳에 비가 새는 등 하자가 막대하지만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무주택자로 들어와서 10년을 살았는데 뭐 주변 시세를 가지고 주변이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를 임대아파트로 싸게 자기들은 건설을 해놓고 저희한테 비싸게 분양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어디 가서 삽니까? 말 그대로 싼 데를 더 여기보다 더 싼 데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에 대해 건설사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아파트가 위치한 무실동 일대의 집가가 상승하고 입지 조건이 월등히 좋아져 시세가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의 과다 분양 전환가 책정은 앞서 경남 김해와 경기 동두천 등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과다 징수된 분양 대금을 가구당 800만 원씩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양 전환 대상 가구의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다른 기관에 재감정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원주시는 주민들이 기존 감정평가에 대해 단 한 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재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최종 분양가는 건설사가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적인 하락장에도 버티고 있던 강릉 지역 아파트도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요. 여기에 강릉 지역의 경우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규모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강릉 지역 아파트 거래와 가격 반등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다 조망과 KTX 등 교통 여건의 변화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강릉 지역 주택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 들어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부동산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강릉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53건, 지난 2020년 6월에는 363건, 지난해 6월에는 342건 대비 100여 건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강릉 지역에서는 2,200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그 절반가량인 1,300여 건에 그쳤습니다. 상반기 거래량으로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거래 급감 현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수도권 등 외지인들의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의 이동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50%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줄어든 정도가. 특히 내부적으로는 거의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것을 팔아도 네. 다른 데 가도 더 비싸게 부르니까 그치. 내가 팔아서 돈을 보태야 네. 되는데 이 보태는 게 금융비용도 비싼데다 투자 가치가 같이 안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가격 하락세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올 들어 84제곱미터 기준 1억 4천만 원까지 급락한 곳도 발생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9월부터 시작되는 강릉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과 함께 조만간 분양을 앞두고 있는 1,000세대 이상의 대형 단지 분양이 시작되면 다시금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 아니면 2023년 상반기에 분양을 앞둔 교동과 바다 조망을 기대하는 송정동의 아파트 분양에서 새로운 반전을 기대합니다만 앞으로 이어지는 금리 인상이 분양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400에서 500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급과 금리 정책이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4일에서 6일 강원도 전 지역에 10에서 최고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힌남노가 5일 오후 9시쯤 강도가 매우 강인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매우 강 강도는 바람에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력입니다. 이에 강원도는 2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태풍 북상에 대비해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와 도 18개 시군은 재난 취약계층 사전 대피, 침수 지역에 대한 예방 조치, 농경지 피해 대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도는 힌남노가 세력이 강해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 부서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이렇게 모든 태풍은 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태풍에 이름을 붙이는 걸까요? 우선 올해 11번째 태풍으로 기록된 힌남노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라오스의 국립공원 명칭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태풍의 이름을 정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인데요. 자, 그러다가 지난 2000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태풍위원회 회원국들이 제출한 이름을 순번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모두 14개의 나라에서 10개씩 이름을 제출해 140개의 이름이 사용되는데 한 해 태풍이 25개쯤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이 이름들을 한 번씩 다 쓰는 데에는 5년에서 6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나 매미처럼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되면 피해 국가에서 제명을 요청해 그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출한 태풍 매미는 무지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수리개로 대체됐습니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나 꽃, 상징물 등을 태풍 이름으로 붙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국민 공모 등으로 이 이름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구의 대표 축제인 양구 배꼽축제가 양구읍 서천 레포스공원 일대에서 2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올해 양구군은 기존 물놀이 프로그램 위주였던 배꼽축제를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전환하고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첼로, 드럼을 연주해보는 악기 체험부터 오감 체험을 할 수 있는 동화마을, 군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을 많이 좀 활용해서 다른 축제장에서는 느낄 수 없고 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좀 색다르게 좀 준비했습니다. 양구의 가을을 만끽하시고 또 함께 가족들과 좋은 추억 할 수 있도록 양구를 꼭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까지 준비된 양구 배꼽축제는 오는 4일까지 계속됩니다. 영월군은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살기 좋은 영월 완성을 위한 민선 8기 군정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군은 특히 권역별 특색 있는 집중 투자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벨트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영월 의료원 덕포리 이전 신축, 디지털 요양병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의 사업은 함께 추진해 강원 남북권 의료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드론 산업 고도화,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동서고속도로 연장에 발맞춘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제4농공단지 조성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봉래산 관광 명소화를 통한 영월읍 관광벨트 조성과 서부권역 종합개발사업, 제3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선군은 최근 개최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보고회에서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카지노업 관련 권한과 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에 이양해 자생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또 강원랜드와 함께 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을 연계해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법안이 특별자치도 특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여주에서 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비 등 국비 신청 전액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주에서 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비는 올해 국비 계획 금액보다 45억 원 증액된 795억 원이 반영됐으며 원주천 댐 건설, 원주 교도소 이전,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사업비 등이 전액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립전문과학관,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 농촌협약,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예산이 모두 포함됐는데요. 원주시는 향후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막고 추가 예산 반영 요청을 위해 오는 7일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초청해 국도비 확보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10월 말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 포획 단속을 추진합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 금지 기간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군은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단속 취약 시간대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어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지난 1일 오후 삼척 해변에서 실종됐던 30대 남성이 2일 오전 솔비치 주변 갯바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일 오후 3시 10분쯤 남편이 물놀이를 하러 바다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인 결과 2일 오전 6시 3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강원도 DMZ길을 걷는 사뿐사뿐 페스티벌 행사가 3일 철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500명으로 철원 노동당사와 소이산 정상 코스 약 7.6km를 걸을 예정입니다. 소이산 정상에서는 첼로와 건반의 만남이라는 특별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오는 13일부터 전면 개방되는 DMZ 평화의 길과 연계한 행사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